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아이라이너만으로 밑트임, 뒤트임, 언더트임을 할 수 있는 꿀팁 꽉꽉꽉꽉 눌러 감아서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꿀팁 영상으로 왔는데요. 요즘에는 마스크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보이는 게 이게 눈이잖아요. 제가 또 속상이고 눈에 또 살도 많고 꼬막눈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관련된 아이메이크업 꿀팁이나 메이크업을 할 때도 아이메이크업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서 우리 몰랑이 분들의 의견을 항상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따라서 뒤트임, 밑트임 할 때 쓰는 멜로코라를 구매를 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꿀팁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또 바로 빠르게 꿀팁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브러쉬도 필요 없고 섀도우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아이라이너만으로 밑트임, 뒤트임, 언더트임을 할 수 있는 꿀팁 영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요즘에 애교살이나 그림자를 만들 때 잘 쓰는 라이너까지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 상백안처럼 사진을 찍었을 때 눈동자가 조금은 날카로워 보여요 라는 의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동자가 조금은 더 커 보일 수 있는 언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꿀팁 영상까지 안에 꽉꽉 꽉꽉 눌러서 담아서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잘못된 예시를 들자면 블랙 라이너와 브라운 라이너겠죠. 요즘에는 사실 쓰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잘못된 예시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메이크업 학원을 다닐 때 꼭 배우는 건데요. 쿨톤이라고 하면 보통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웜톤이라고 하면 브라운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쿨톤은 애쉬빛에 가까운 컬러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웜톤은 브라운, 따뜻한 웜한 계열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리얼한 블랙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안 어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정말 쿨톤 분들이나 여쿨 라이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너무 리얼한 블랙을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애쉬 계열이 섞인 컬러를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웜톤이라면 그냥 저처럼 일반적인 브라운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브라운으로 언더를 풀어 쓰는 방법도 쓸 거예요. 이 방법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브라운을 찍 그리는 거는 대부분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면봉으로 블렌딩을 하다 보면은 양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밑에 다크서클처럼 쓱쓱쓱쓱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브라운 중에서도 너무 다크한 브라운을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시로는 블랙과 브라운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잘된 예시를 또 뽑아봐야 되겠죠. 또 잘된 예시로 하면은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제가 직접 또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즉 아무런 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먼저 브라운 컬러로 언더 밑트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알려드리는 메이크업 방법 꿀팁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요. 눈을 떴을 때 살짝 삼백안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두덩이에 살이 살짝 덮여 있거나 조금은 올라가 있는 눈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눈매일수록 언더 밑트임을 잘 해준다면 눈동자의 동공이 조금 더 확대되어 보이는 눈동자의 밑트임이 조금 더 채워져 보이는 효과 꿀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라운 아이라이너 하나만으로 밑트임 효과를 안정적으로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자신의 눈매를 먼저 파악해야 될 텐데 저처럼 눈두덩이에 조금 살이 막혀 있거나 앞뒤로 조금 꼬막눈이거나 아래에 살이 조금 막혀있어서 눈꼬리가 좀 매서 보이시는 분들이 아마 보통 주로 제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브라운 컬러는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 언더 밑트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킨톤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명도는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채도는 굉장히 빠진 컬러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 추천을 하냐면 눈동자랑은 비슷하지만 채도는 조금 빠져야지만 안정감이 들어가 있고 컬러 렌즈를 낀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어느 부분부터 채워주냐면요. 자신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눈동자가 살로 막고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부터 채워줍니다. 이때 점막 가까이에서부터 살짝 안쪽을 채워주듯이 그리고 이런 브라운 컬러로 눈 끝쪽은 살짝살짝 눕혀주듯이 뒤로 그림자 터치가 들어가 주고요. 면봉 하나만 준비를 해준 뒤에 이때 포인트는 눈 중앙 부분이 가장 두껍게 라인이 들어간 상태로 눈 앞머리 부분은 블렌딩만 시켜주고요. 눈 뒤쪽 부분은 가로로 쓱쓱쓱쓱 살짝 풀어주듯이 들어가 주는 건데요. 눈 앞머리가 너무 진하게 되면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동자, 서클 렌즈를 낀 것처럼 동공을 살짝 확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내 동공 가장 아랫부분이 조금은 두껍게 들어가 주는 거고요. 내 뒤쪽 부분은 그림자가 진 것처럼 살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그 뒤로 살짝 더 꿀팁이 있는데요. 내 눈 쪽 뒷부분을 조금 더 풀어준다면 더 자연스럽게 뒤트임 그리고 밑트임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면봉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면봉은 너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꼬리를 그대로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섀도우도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도 쓰지 않고 딱 아이라이너랑 집에 있는 면봉만으로도 이렇게 뒤트임이랑 밑트임 그리고 언더 라이너까지 부드러워 보이는 전체적인 눈매 확장을 시켜주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는 브라운 아이라이너만으로 눈매가 약간 300안이신 분들의 언더트임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는 아이라이너로 전체적인 밑트임 그리고 뒤트임을 하는 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뭔가 인생 라이너라고 할 수 있는 릴리 바이 레드의 멜로우 코랄이랑 이제 더스티 시더인데요. 저의 모든 메이크업 영상마다 이 아이라이너가 등장을 했을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의 인생 아이라이너라고 정말 자신있게 외칠 정도인데요. 멜로우 코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랄 톤이 돌기 때문에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더스티 시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핑크톤이 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나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멜로우 코랄 색상을 사용을 해줄게요. 어떤 몰랑이 분들도 언니 따라서 멜로우 코랄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서 제가 이 영상 만든 거거든요. 이 멜로우 코랄 자체가 스머징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활용도도 높아서 정말 초보자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냥 살려주는 방법을 저는 써줄 거예요. 예전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렸지만 살짝 언더에는 브라운보다는 코랄톤이 들어간 게 더 눈매가 부드러워 보이고 언더 그림자도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저는 면봉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면봉 진짜 좋아요. 제가 다른 면봉도 많이 써보고 제가 일하면서 면봉 진짜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 면봉이 아이라인 풀어주기도 괜찮고 눈이 따갑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면봉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로켓 배송으로 배송이 진짜 빠르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공유해놓을게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장인은 결국에 도구를 탓하게 됩니다. 거꾸로 들어오듯이 스머징 라인을 풀어줄게요.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쌍꺼풀 라인을 살짝 그려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뮤비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출연자 배우님께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서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도 이런 메이크업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 유튜브로도 올렸었어요 하니까 맞다고 자기 그런 거 봤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출연하셨던 배우분은 아이라인을 브라운으로 이렇게 그냥 진하게 찍 그어 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멜로 코랄이나 이런 더스티 시더 같이 음영감이 있는 코랄 컬러로 살짝 풀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음영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멜로 코랄 색상 자체가 굉장히 코랄 하면서도 브라운 느낌도 살짝 돌고, 언더에 풀어줘도 자연스럽고, 밑트임 하기에도 괜찮고, 언더트임 하기에도 괜찮아서 이거 진짜 멀티거든요. 면봉으로만 톡톡톡톡 살짝 풀어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서 완전 추천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멜로 코랄 색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꼬리도 트여주고 밑트임도 살짝 줬는데요. 브라운 컬러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각각 라이너만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뭐가 좀 아쉽지 않나요? 저는 진짜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집에 라이너가 정말 많아요. 저는 약간 눈에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눈에 점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브러쉬도 없이, 섀도우도 없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이 오직 라이너 하나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아이라이너 점막 채우고, 밑트임 채워주고, 뒤트임 해주고, 언더트임까지 하고, 애교살 그림자까지 줄 수 있도록 전부 다 라이너 하나만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제가 브러쉬나 섀도우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소개를 하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브러쉬를 쓰는 방법이나 테크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섀도우를 사용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될 뿐더러 톤도 많이 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너만으로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어서 꿀팁 보러 갈까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섀도우만 한 상태고요. 완전 베이스 섀도우 한두 개만 깔았어요. 머지의 더 퍼스트 젤 아이라이너 차콜 브라운을 사용을 해줄게요. 눈 뜬 상태에서 꼭 이 눈 앞머리부터 채워줘야 돼요. 꼭 이 눈 앞머리부터 점막을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들어주고 속눈썹을 붙인다고 생각하는 점막 사이사이를 하나하나씩 메꿔주고, 딱 눈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점막을 채워주고요. 눈꼬리는 더 길게 빼지 않는 이유가, 요즘에는 눈꼬리를 뺄 때 이렇게 짙은 브라운 컬러로 빼지는 않고, 아까 사용을 했었던 멜로 코랄이나 더스티 시더 아니면 밀크티 브라운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컬러로 눈꼬리를 빼주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점막은 조금 또렷하게, 그리고 눈꼬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컬러로 라이너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다음, 아까 사용을 했었던 밀크티 브라운 컬러로는 제가 아까 말했었죠. 언더 점막 가까이 붙여서 내 눈동자 중앙 부분 살려준다고. 짜자잔. 내 눈동자 중앙 부분 점막 살려줄게요. 이렇게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아이라인이 진하면 잘 안 어울리는 눈매다 보니까 보통은 딱 동공 부분만, 서클렌즈 낀 것 같은 효과를 주려고 딱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앞뒤를 트여주는 작업은 대부분 다 멜로 코랄 색상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면봉으로 앞뒤 라인을 살짝 풀어줄게요. 부드럽게 풀려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슥슥슥 풀어주고 난 다음에 저는 멜로 코랄을 언더 뒤트임 할 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 섬세하게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눈매가 더 또렷해진 느낌이죠?
제가 얼마 전에 미연 메이크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먼저 죽여주는 작업, 그킬 작업이라고 하죠. 먼저 눈을 다 눌러주는 작업 먼저 시작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할 텐데요. 지금은 눈매가 다 들어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애교살을 밝혀주는 작업을 해줄 텐데 제가 정말 정말 잘 써요, 얘는. 삐아의 오토 젤 아이라이너의 린앤 베이지입니다. 그 눈매에 요 앞에 눈 앞머리 쪽 하이라이터 주기에도 정말 괜찮고 개가 짙네. 아까부터 짙네. 가장 짙게 브라운 컬러로 음영 주었던 곳 밝혀 주기에도 괜찮아요. 짜자잔. 이제 애교살 밝혀주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줬고요. 다음은 얘는 피넛 베이지예요. 얘도 이제 삐아인데 삐아가 애교살 시리즈로 이렇게 원투 쓰리 스텝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다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살짝 웃었을 때 생기는 이제 이 아래쪽 가장 그림자 부분인데 어디가 진짜 중요하냐면 제가 말했죠. 아까 동공 가운데 이 아랫부분. 제가 가장 진하게 줬었던 그 눈동자에 그 서클렌즈 꼈다는 그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 이 부분이 가장 진하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가장 진해야지 이 앞뒤로 스머징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애교살 그림자를 정말 이렇게 찍 그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나의 눈동자 아래 내가 서클렌즈 낀것 같은 효과를 줬던 이 부분 가장 진하게 들어가고 앞뒤로는 그냥 그림자 주는 효과로만 살짝살짝 스머징이 들어가 줘야지만 안정감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야 웃었을 때도 앞뒤로 볼록하게 공 모양으로 원 모양처럼 볼록한 느낌의 애교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위, 아래, 옆으로 봤을 때도 눈동자 형태가 아몬드 모양으로 약간 곡선 형태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한 군데 포인트는 점을 딱 찍어주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오늘 꿀팁 꾹꾹꾹꾹 담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브러쉬도 어렵다, 섀도우도 어렵다, 나는 아이라이너 하나로 그냥 쫙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꿀팁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아이라이너 하나, 그리고 뭐 면봉 조금 이렇게 칙칙칙칙 하는 거니까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